10장 14장 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이유가 날마다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복음 아닌 것을 또 기뻐하고 만족하는 육신 것은 잠시 만족은 되어도 영은 살릴 수 없음을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일주일 동안 주와 부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전도자의 축복도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체험케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넘치도록 메시지 들으면 치유됩니까? 진짜 치유돼요? 영적인 것이 좀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치유는 뭐냐? 말씀. 그것이 말씀으로 확인될 때, 내 말씀 확인될 때 치유되는 거예요. 성경 이제 그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2절. 운동량이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는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현장에서 이게 체험되면 이게 체험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응답받은 사람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우리나라 복음 들어온 지가 130년 됐을 거예요. 130년. 교회는 많은데 왜 문제가 끊어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많은데 왜 불신자들이 아직 신자들이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불신자들이 받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해? 진짜로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 믿는 게 복이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그걸 말을 못해요. 왜? 응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응답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해? 잘 됐다, 응답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 좋은 학교 가면 응답이겠죠. 그냥 그 학교 졸업하면 뭐 응답 끝나버린 건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응답 시작했다가 정년퇴직하면 응답이 끝나버려요? 그거가 아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의 포럼을 들어오면 그 사람 영적 상태 나와요. 근데 이 포럼을 듣다가 한 분이 딱 그러더라고. 분명히 어떤 이제 지역을 낳고 삼아야 되는데 나는 외로웠다. 아, 이분은 가짜구나. 지금 가짜에 취해서 사는 거. 뭐가 외로워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주위에 대상자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지를 못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 안타깝네. 못 깨달은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은 메시지를 좀 들으셔야 돼. 그래도 깨달아져. 우리가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청소년 전도신앙으로 왔는데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영원한 거지. 영적인 거 영원한 거예요. 육신적인 것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죠. 혹 자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나의 기도를 응답하시 믿으니까 믿으니까 내가 낙심치 않죠. 왜?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시간표를 알아요. 시간표. 기도하지 않으면 시간표를 몰라요. 오늘은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 복음. 창세기 6장 14절.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지었다. 열심히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어요. 시키는 대로. 응?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렸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응? 여러 가지 소리를 들었어도 이게 삶 속에서 진짜 복음을 누린 삶이 된 거예요. 삶이 안 되면은 진짜 중요한 축복을 다 놓쳐버리죠.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복음 집중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살린 거 있겠잖아요. 이제 여러 가지 살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보 보시면서 하면 돼요. 99%의 사람, 교회 당의 사람을 포함한 99%의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것. 다른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 꼭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요. 우리 한번 이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 여기서 여자를 아내로 삼았는데 불신자가 원하는 축복이 돼. 내 축복이. 그게 자랑이고. 그게 자랑이야. 그러니까 다른 것이야. 다른 것. 다른 것이라면 좀 쉽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나는 관심이 없어. 영적인 거 관심 없어. 다른 것이야, 다른 거. 그 외의 것이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되는 거야. 많이 가져야 돼. 붙잡아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를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주가 된다면. 복음을 전해. 그것이 기재진다면. 근데 반드시 심각한 문제가 오는 거야. 영적 문제가 반드시 와요. 근데 성경은 이 다른 것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겠냐? 창세 6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사람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뿐임을 보시고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기에는 그게 뭐냐? 악한 거야, 악한 거. 아이 그거 할 수 있죠. 이게 뭐냐? 하나님 보기에는 악하라고 했어. 복음에서 왜 우리가 공부하냐?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으라. 왜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야지 무너진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그래 자꾸 다른 거 답을 준단 말이야. 다른 거 답을 주는 거야. 결국에는 이 문제를 놓치는 거죠. 결국이라는 것은 미래죠, 미래. 결국은 오지 않는 미래에 이것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건 뭐냐? 홍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도자님도 그랬잖아요. 카이스트 좋은 대학교 가지고 자살해 죽는 거예요. 어제 핵심 때 뭐라 했냐면 그 캄보디아의 지도자가 프랑스 유학을 갔어. 공부하러 갔겠지? 거기서 뭘 받았냐? 공산주의 사상을 받았어. 공산주의 사상을 자기 나라에 공산주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야. 어마어마한 사람. 히틀러 우리가 잘 알잖아. 히틀러가 굉장히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사람이야. 아니에요. 히틀러 잘못된 것이 쑥 들어가 버려요. 들어가니까 그 인생이 많은 사람을 죽여버렸어. 600만 명 죽여버렸어. 600만 명. 오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후대 운동을 하느냐? 왜 복음을 자꾸 집중시키냐? 미래. 미래에 하나님 원하는 기뻐하는 사람 쓰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세계 청소년 전도신학 수련회 가니까 막 첫 번 찬양의 밤이야. 근데 그 친구들이 각교에 가서 그 힘 가지고 살린다면 어마어마해 죽겠죠. 그걸 분위기상 끝나버렸다. 그러면 이제 끝나버린 거지.
근데 그 힘 가지고 교회 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헌신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 완전 달라져 버려. 그래 못하면 그때뿐이야. 미래를 피할 길 없어. 미래 것은 영적이 안 되는 거야. 영적인 것이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영적인 것이 되지 않는 거야. 영적인 것이 메시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내가 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 많이 답이다. 집사님 복음이 답이야. 내가 도와줄게. 복음이 답이야. 잘잘잘잘 하는 메시지 말 말고 복음이 답이야. 예수님 나 해결했어. 속으면 안 돼. 내가 도와줄게. 현장도 놓쳐버리고 메시지도 놓쳐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어디냐? 예수님 사람은 죽으면 입만 뜬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저들로 해도 안 먹혀. 왜? 아, 자꾸 요것만 보여줬어. 응? 왜 그러냐면 복음이지. 복음이 다 복음은 끝난 거거든요. 복음은 끝나버린 거예요. 뭐 이성균 배우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 뭐 해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옆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었으면 그 사람 살렸어.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다는 거. 자꾸 다른 말이 중요한 것 같잖아요. 나도 그 배우의 작품에서 연기 잘해. 굉장히 잘한데 아, 너 옆에 없었구나. 그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연약한 사람. 어떤 사람은 막 오랫동안 뭐 수사를 하니까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근데 누가 옆에 사람이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서 있었다면 좀 낫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 교회 다니신 분이에요. 저분 정말 괜찮은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느냐. 1% 1% 복음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 1%. 이 노아는 노아는 어떤 사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읽었고 6장 18절부터 21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왜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가장 안전하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 앞에 시간 내는 거 가장 내가 안전한 시간이야. 그게 예배. 하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하나 앞에 헌금 드리잖아요. 내가 가장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지. 헌금이 헌금. 그러니까 이 노아는 말씀을 딱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야.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면 막 적는 게 중요해요. 거 아니요. 나도 노아처럼 살아야지. 복음에 집중해야지. 그거 말하면 평생 적어봤자 뭐 이거죠. 삶 속에서 딴 거 다는데. 노아는 그런 삶 안 살았어요. 노아는 뭐냐? 방주. 방주는 하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 자녀에게 전달해야 돼. 자녀가 처음에는 이해가 갔었어요. 산에다가 이 방주를 지었는데 그래도 이해시켰어. 하나님 말씀에 읽었어. 자녀는 이해 못합니다. 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복음 받고 이해 못해.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다 끝냈어. 엄마 그게 뭔 말이야. 자꾸 딴 말하자. 아니야 예수님 다 끝냈다니까.
복음밖에 없어. 우리 복음만 있는 것이 축복이야. 알아먹지 못해. 모세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야. 자꾸 이야기했어. 못 알아먹었어. 뭐 알아먹겠어. 근데 80세 돼서야 그때 생각한 거야. 아마 나는 불꽃 가운데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는 그 어머니의 음성이 팍 딱 떠올랐을 거야. 이 어머니 말씀 이 말씀이네. 하나님 나를 사용한다는 것이 히브리 사람 모세를 그때 이해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표는 어디인지 몰라요. 이게 말씀을 누려야 되고 내가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천. 실천했습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삼문을 했단 말이에요. 삼문을. 삶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 그 기도, 전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기도, 전도. 응? 그리고 불신자를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렸다는 거야. 응? 항상 얘기하잖아. 불신자 갔다는데 구원의 길도 못 전해. 자꾸 딴 이야기 얘기하고 있어. 자꾸 딴 말해. 위로는 해. 근데 답은 못 줘. 응? 그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거든. 둘 다 말씀을 붙잡았는데 이게 뭐가 안 되냐? 실천이 안 된 거야. 둘 다. 그러니까 남편이 딴 생각하면 아 그러면 안 되잖아. 말씀 주셨잖아. 그런데 둘 다 실천이 안 되니까 쌍벽이 비고 둘 다 죽어버린 거야. 살리니까 둘 다 죽어버린 거야. 실천을 했어. 그러면 당연한 것이 뭐냐? 응답이요.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 하나님의 일하시기 보이다. 이걸 뭐 응답이라는 거예요. 응답.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엄마 나 오늘 이 요즘 큰 문제에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같이 그냥 힘든 포로만 하면 둘 다 죽는 거고 누가 한 명이 이? 내가 기도할게.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이?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 망할 수가 없어. 망할 수가 없는 거야. 이? 그럼 이제 서로 응답을 하기는 거죠. 창세기 7장 2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니 고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남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게 남았더라. 우리가 이게 남은 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 우리 가정 살리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했잖아. 너와 내 자녀들과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뭐라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입니다. 응? 결국은 어떻게 했어? 결국은요 다 살았어요. 다 살았다. 다 살아버린 거예요. 다 산 거예요. 내가 누려서 살고 내가 다른 사람 전달해서 살고 다 살아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복음에 집중하는 방법 이걸로 미션이라고 해요. 실천. 이번 주 미션이야. 그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드렸잖아. 불신자 놓고 구원의 길을 걸어라. 어찌로 매 예배 때마다 나와야 돼. 이렇게 선생님 구원의 길 한번 얘들한테 그려봤어. 얘들아 구원의 길을 그려봐봐. 네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의 길을 그려봐봐. 못 그려. 그러면 여러분은 가서도 못 그려. 가서도 못 그려. 여러분, 내가 3분 동안에 그 사람이 독사에 물렸어. 예? 내가 이 3분이란 예? 시간 가지고 해독제를 그 사람한테 수입할 수 있어. 근데 모두도 그 사람 죽어버린 거야. 사랑하는 사람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준비하는 거죠. 예?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 우리 같은 방에 저쪽에서 약간 좀 장애 한 얘를 한 명이 들어왔더라고. 아산 임마누엘 분이더라고.
근데 3절 때 보니까 우리 십자가 그리고 자동을 들어 십자가를 그리고 자동을 알고 구원의 길이 본인은 3분 그려 그린다고 하더라고. 그리더라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합니다. 마귀의 소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불신앙을 범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어서 이 땅 사는 동안 불행하게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 문제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나중 죽어서는 천국에 갑니다.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됩니다. 숙제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복음 전한다 생각하면 봐. 그것도 천벌을 그래서 술술 나와야 돼. 술술 나와야 돼. 어디 제품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잠깐만요 메뉴얼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귀한 고객 한 명 날려버렸어. 응? 박사님이 돼야 돼. 박사님 줄 탁 건드리면 줄줄로 나와버려야 되는 거야. 줄줄 줄줄. 응? 다른 거 보다 나와야 되는 거야. 구원의 길. 그다음에 강단 메시지 듣기. 예배 성공이죠. 예배 성공. 주보 나와 있잖아. 그거 이제 성경을 또 찾아보고 막 하는 거죠. 안 하면은 뭐 안 되는 거죠. 무슨 뭐 본인이 안 된다든지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늘 걸림돌만 되는 거지. 늘 걸림돌만 되는 거야. 세 번째 뭐냐? 성경 구절. 구절. 성경 구절. 성구라지. 성구. 성경 구절. 유목사 그대로 30조 조절 가지고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이 구원의 길 성경 구절은 내 것이 돼야 돼.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린 축복으로 마귀에게 쏘아서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 떠난 불신앙 보내면서 창세기 3장 6절.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10절. 너희 앞에 마귀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땅에서 불행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나중 죽어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31절. 사랑의 주님께서 예수를 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로 22절. 십자에도 모든 걸 다 꺼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누구든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이 땅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다 신명기 33장 29절 나중에 죽어서 천국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지금 예수님 마음을 굳이 영접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줄줄도 나와야 돼. 줄줄줄 건드려도 뭐 망설이다. 땡이야 땡.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구 내 것이 완전히 돼야 돼. 이제 딱 돼야 된다. 기록해야 돼. 기록. 이게 얼마나 봐요. 이 비밀한 사람이 한 명이다. 그 위에는 대상자 있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뒤에 대상자, 애정이 뒤에 대상자, 기찬이 뒤에 대상자. 안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 육신이야. 육신. 육신 말은 전도자도 글더라고. 고기 덩어리.
떡, 시들떡. 우리 고기 떡은 인생이 아니야. 예? 영적인 인생, 영적인 인생.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누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복음 집중하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응? 복음 집중하면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오늘 주보에 나와있죠. 상처, 불안, 불신앙, 질병, 흑암이 밀려난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복음 누리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내가 매 년마다 반복되는 그 문제, 걸려드는 그 문제. 늘 아파요. 응? 늘 아파. 상처 잊지는 못해. 불신앙. 늘 잡혀 있어. 늘 잡혀 있는 거야. 잡혀 있다는 거지. 세상 그대로 잡혀 있는 거야. 이건 몰아내야 돼. 그걸 뭐 보냐? 이 축복을 누리는 거야. 이 구원의 길을 삼아. 구원의 길을 삼아. 성령을 저절 찾아봐. 이게 나도 한때는 분위기가 좀 되려니까 내가 했는데 안 되니까 나도 이제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또 결단을 썼어요. 말씀을 썼어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라. 깃발을 드는 거야, 깃발. 그걸 끌어당겨야 돼. 응답. 진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확신, 전도서장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고. 치우란 게 딴 것일 것 아니에요.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집중하고 비슷한데 틀린 말이 뭐죠? 집착. 집착하면 안 돼. 집착하면 마귀가 텁탑을 해. 집중하는 거야. 집중하는 거야. 집중. 그 집착하면 돼. 그러나 복음에 집중하면,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에 집중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사야서 60장 1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모든 것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와요. 제가 기도실 보냈는데 이제 우리 이제 예배 그 안 나온 청년들과 다 보내요. 그럼 원염에서 그 장본을 언제 갔어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하나님 마음도 열어주고 생각도 열어주고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 없어서 내가 내 글을 쓰려다 지워버려. 아, 근데 기도하고 있다 예배에서 아, 이것도 내 말이지. 내 말이지. 이? 잔소리 들으면 안 되지. 계속 성경이 그 말이야. 보내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이사야서 60장 1절 5절 말씀입니다. 이게 성취되게 없어서. 응?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어. 안 보였어. 안 이 지금. 근데 믿음이 있었어. 하나님 일하실 거야. 하나님 일하실 거야. 응?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내 말씀 붙잡으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삽니다. 다 사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하느냐, 집중하지 않느냐. 집중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진짜 포럼이 돼야 돼. 진짜 포럼. 안 그러면 서로 힘들어 보여요. 근데 말, 우리 곳에 그래. 그 어제도 우리 김혜경 선생님 그러더라고. 포럼 어떻게 하냐고. 내가 붙잡은 말씀 포럼 한 거야. 가르칠 필요 없어.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그 못 붙잡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인데 다 틀리죠. 말씀 붙잡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제 공과시 그런 시간이야. 포럼 많은 시간. 진짜 기도하는 시간이죠. 나는 이 전도자 말씀 들으면 가장 좋은 것이 뭔지 알아? 메시지 하면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 군더더기 없어. 메시지 성경에서 깔끔하게 여러분 기도합시다. 뭐 아쉬워. 아쉬운 게 더 갈급해. 좀 더 갈급해지는 거야. 예? 군더더기 없어. 다 복음만 설명하는 거야. 아, 나도 저런 메시지가 돼야지. 우리 동기가 수원에서 목회하는데 그 동기도 메시지를 간략하게 탁탁탁탁 해줘요. 그 나도 그래. 야, 깔끔하네. 그 친구는 화요 집회 갔다 오잖아. 그러면 정리를 성도들 해준대. 15분 정리해줘. 15분으로 딱 끝내버려. 탁탁탁탁. 왜냐면 받은 거니까 정리하는 거잖아요. 정리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여기다 짬뽕 해버리면 이게 이제 희석이 뭔 말이지 하죠? 약해져버려. 약해져버려. 하여튼간 우리 중보 눈물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렘나트들 예? 하여튼간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 다락방도 하셔야 돼요. 예? 우리 주원이도 우리 이성미 집사님이 뭐 이제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못 알아먹으시더라고. 예? 안 나오려고 독감 때문에 삼주시고 여러 대로 쉬어버렸으니 얘들한테는 치명적이지. 이게 내가 아주 이번 주부터 가정 다락방 하시죠 집사님이었더만 침묵하시더라고. 오시면서 기도라도 하고 가겠습니다 답장이 와서 제가 독감 걸려서 진짜 독감 걸리신 거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가 간 것보다는 우리 이제 여덟 명 가서 따말할 필요 없어요. 집사님이 어렵지 내가 기도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내가 도와줄게. 일단 살려야 되는 거죠. 다 살려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황금 지대가 재앙지대가 되어버려요. 사학지대.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는 다 세가족과 세자들이야. 요거죠. 전천후 사역자들이지. 예? 세가족 오면 다 맡아야 돼. 예? 다 맡아야 되는 거야. 권사님 마찬가지야. 나는 뒤에서 못한다. 다 해야 돼. 적어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10년 동안 기도팀으로 있었으면 어깨 너머로 봐도 다 해야 돼. 못한다 자체가 지금 틀리게 하고 있다는 거야. 예? 음식도 물잖아요. 어깨 너머로 1년 봐버리면 요리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 그만. 그 사람은 어깨나무로 보지도 가는 거야.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기도하시면서 우리 중고등부로 다 사역자 돼야 돼. 다 사역자 된다고. 다행스럽게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애정이랑 또 같은 학교 들어가게 됐는데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그 현장 밟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또 들더라고. 다락방도 해야 되겠다. 옛날 원이 있을 때 내가 다락방으로 갔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인도 잘 받고 2월 달에 그 전남 렘나트 수련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렘나트 기도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은 뭐냐? 우리 렘나트를 그런 집회에 있으면 같이 가는 거야. 미안스럽게 어른들 모여 모임은 겹치면 나는 안 가지. 우리 얘들은 다 가지. 하여튼 1층도 기왕 책상도 옮기라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올해 안에는 하여튼가 좀 기도하시면서 나도 이제 생각이요. 음악을 틀어놓을까? 요즘 인기 있는 발라드 음악을 계속 틀어놓을까? 분위기 나오게. 예?
영상 떼는 거 있어요. 프로젝트 컴퓨터 하나 갖다 놓으면 영상 계속 나오게 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착 오면 편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둘째는 탁구 재밌어. 탁구대로 갖다 놓으면 이제 3분의 2, 2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뭐 갖다 놓으라면 뭐 의자 옆에다 치고 탁구 쳐보죠. 거기서 하여튼 막 그런 공간이 돼야 돼. 그런 거 데려오고 싶고 친구들한테 잘하고 싶고. 한마디만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제 1층 기도하다가 한 이제 우리 지역의 목사님 나 보더라고. 동강대학교에서 그 뭐지 사회복지사 2급 국비로 해주는 것이 있다더라고요. 국비 지금 내가 진짜 좀 망설여 있는데 왜냐하면 거의 국비가 돼주는 거죠. 밤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바쁜 일 있으면 안 나가도 되고 막 그러면 2급 자격증을 하면 센터를 할 수가 있대요. 센터를 내가 생각해서 2년이면은 그 나머지 일 할 것도 많은 못 해버린 건데 그래서 목사님 그 기회라고 나중에는 이제 국비가 없어지면 이제 돈 내고 당겨야 된다고 막 그런 말 하더라고. 그래서 기도는 하고 있어요. 기도는 했는데 시간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뭔가 진짜로 말이 아니라 한 공간에 자그맣게 우리끼리만 이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면 나는 그걸 봤잖아요. 그 뭐 아동복지 옆에서 했을 때 보니까 야, 저 준비하니까 이게 한 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다 그 차려놓으니까 그 구청에서가 연락이 온대요. 사람을 이렇게 연결시켜준대요. 그 지역으로. 그래도 된다고 들어서 아, 시스템 갖춰놓으면 부신자들도 보내는구나. 저기 공원주 가면요. 용화생가 무슨 뭐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쪽 가면 용천사 앞에 보면은 얘들 아, 시스템 만들어 놓고 부신자도 가고 이제 신자들도 필요에 의해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걸 보게 되더라고. 그게 또 우리의 미래고, 우리의 미래고요. 하여튼 우리 선생님 힘내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도 이번 주도 복음 집중하는 축복 드리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이 이제는 복음에 집중해서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쓰임받는 그런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